자꾸만 전문가들이 어쩌고저쩌고 뭐 시장이 뭐 폭락한데 대한민국 경제가 망한데 뭐 그래서 주식이 다시 뭐 1300포인트로 간대 뭐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기업이 좋은 기업이고 업황이 어디서 살아나는지 어떤 종목이 갈지 실적이 좋아질지 이런 거를 본다면 여러분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흔들린 거죠. 그래서 전문가를 잘 만나야 돼요. 진짜로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전국에 한 몇만 명이 깔려 있죠? 사이트가 2,300개가 있습니다. 전국에. 금감원에 교육받으러 가니까 2,300개 사이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어떤 그런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뭐를 알아야 돼요? 그죠? 공부를 했냐는 거죠. 그죠? 공부 안 하고 그냥 대충 뭐 주도주가 무슨, 아니 주도주가 뭔지도 모르는데요, 뭐. 거의 대부분 주도주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차트 보고 추천만 하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험회사 하면서도 우리 이런 그걸 갖다 전문가를 한다고 보험회사 하면서 주식 전문가를 하는데요. 보험도 받고 그죠? 주식도 하고 참. 그 손실이 그냥 50% 이상 손실 나갖고 들고 왔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주식만 전문으로 해도 어려운데. 보험도 하고 주식도 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런데 잘 걸려 들어가요, 사람들은. 그죠? 뭔지를 모르니까. 자, 좋은 주식을 우리는 매수했으면 적정한 수준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먹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주식인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좋은 주식인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배워야 되는데 또 돈이 아까우니까 못 배워요. 내가, 응?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가 온 거예요. 그죠? 지금은 돈 들고 공부를 무조건 해야 돼요. 그 좋은 주식 사야 돼요. 훌륭한 기업을 단지 이격이라고 너무 빨리 매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격 났다고 잘라, 증권사도 잘라줘요, 하물며. 증권사도 이격 나서 조정 들어올 거 잘라버린다고요. 아니, 멀리 갈 종목은 잘라버리고, 안 가는 종목은 본전 찰 때까지 주거지 들고 가고, 그거 어떻게 수익이 납니까? 수익 커지는 종목 악착같이 들고 가고, 못 가는 종목을 잘라야 되는데, 거꾸로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수익이 커질 수가 없죠. 위대한 기업이라면, 그죠? 위대한 기업이라면, 무슨 얘기를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나비머니님. 자, 훌륭한 기업을 3, 40%가 떨어져도 길게 봐서 최소 몇 배의 상승을 기다리는데 굳이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많은 사이트나 전문가들이나 뭐지, 펀드 매니저도 이격 났다고 다 잘라주는 거, 단타 전문가에 전부 쩔어 있어요. 그러니까 길게 못 가져가는 거예요. 당장 오늘 몇푼 먹어야 돼. 그러니까 크게 수익 나는 종목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본전 찾으려고 떨어지는 건 죽어도 붙들고 있고요. 거기다 심한 경우는 물타기까지 하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장기 투자 성공 요건은요, 대단한 배짱과 용기도 필요하고 끈기 있게 인내를 갖고 보유함으로써 조만간 다가올 보상을 기다리는 거예요.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하락장일 때도 태어난 얼굴로 살수 있다면 장기 투자 자격이 있죠. 그죠? 그러나 공부가 부족하면 잡초인지 꽃인지 구별하기도 어렵고 친구가 사서 돈을 벌었다는 이유 또는 추천주라는 이유만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왜? 내가 공부를 안 했으니 이 종목이 좋은지 뭔지를 몰라요. 주가가 10배, 20배 오른다는 것은 더 이상 오를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착각이고 회사가 돈을 앞으로 더벌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이해가요? 주가가 10배, 20배 오르는 것은 더 이상 오를 가능성이 없대. 아니야. 40%만 올라가도 더 이상 올라갈 가치가 없으니까 잘라야 된대. 그러니까 피터 린치가 뭐라 그래요? 주가가 10배, 20배 오르는 것을 더 이상 오를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회사가 앞으로 돈을 잘벌수 있는지 없는지는 보지도 않아요. 괜찮은 종목을 골라서 긴 호흡을 견뎌낼 수 있다면, 그죠? 어느새 작은 눈덩이가 큰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이 분석 능력이 없음에도 종목이 많으면 관리가 안 된다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나 종목 100종목 이상 포트에 담았다 그러시는 분 1번. 나 종목 백화점입니다. 1번 한번 눌러보시죠. 창피해서 못 누르시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어이구, 맞네요. 골드모어님, 야니님, 저기 부자업님, 광명진화님은 유료 회원이고, 참. 그냥 아까 얘기했잖아요. 10종목을 들고 갈때 수익률하고, 100종목을 들고 갈때 수익률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시뮬레이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줄였죠? 예, 당연히 줄여야 돼요. 자, 제가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려야 여러분이, 아, 뭐가 정답인지 알지. 이게 100%일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왜요? 실제로 한번, 제가 시뮬레이션에서 10년 동안 투자를 해본 겁니다. 자, 기본하는 기업을 매수해서 65개 종목을 수익, 이거, 아, 여기서 보면 65종목. 65개 종목을 사서 10년 동안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해봤더니 268%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0종목을 코스피 시가총액 대형주만 1등부터 100등 종목을 100만원씩 투자해서 10년을 가봤더니 143%입니다. 그냥 들고 와서 143%예요. 그러면 1년에 14%씩 벌어준 거예요. 아니, 뭐죠? 10년 갖고 있는데 14%씩 벌어준 거죠. 그래도 은행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저축하는 사람이 가장 바보잖아요. 그것도 배당은 뺀 거잖아요. 그냥 100종목을 그냥 아무것도 난 모릅니다, 주식. 나 전혀 까막눈이거든요. 그죠? 주식을 몰라서 전부 까막눈이에요. 그냥 그럼 시가총액 삼성전자부터 1등 종목을 100개 종목 사가지고, 예? 그냥 100종목 샀습니다. 그죠? 맞아요? 100종목 사니까 얼마의 수익률이 143%예요. 중소형주를 사봤습니다. 101등부터 200등 종목을 10년을 투자해 봤습니다. 그래도 중형주라고 수익률이 조금 더 나아요. 얼마요? 211%예요. 211%. 이해가요? 100종목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400종목 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놈 깡통나고 저놈은 올라가고 떨어지고 아우성 쳐가지고 3년 동안 들러왔더니 얼마? 플러스 5% 수익 냈어. 우리 광명진원님은 그저 200종목 7년을 들고 왔는데 마이너스야?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100종목 중에서 딱 30개를 골랐습니다. 차트가 우상향하는 것만. 그렇게 해서 101등부터 200등 종목에서 차트가 우상향해서 30종목을 딱 골라서 1억을 갖다가 333만 원씩 나눠서 사보고서 10년을 끌고 가봤더니 550%입니다. 자, 여러분이 보면서 어떤 관계를 가져오죠? 한 종목에 몰빵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수익률이. 높았을까요? 종목 선택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죠. 아까 제가 10종목을 해봤잖아요. 여기 아까 10종목. 내가 삼성전자를 만약에 10년 전에 투자해서 1,000만 원을 투자하고, 자, 엄청, 이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만약에 삼성전자를 갖다가, 삼성전자를, 네, 덕배님도 감사합니다. 삼성전자를, 그죠? 몰빵을 1억을 했다고 가정하자고요. 아까 삼성 SDI 3억 몰빵했다고 헐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삼성전자 10년을 보였으면 198%입니다. 지금 현재 왔을 때 보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시뮬레이션 결과는 형편없었다는 거죠. 왜? 대형주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한국전력에다 사지 말라고 하는 거. 그럼 한국전력 20년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까? 과거로 돌아가서 보면? 그럼 난 한국전력에 좋은 종목이니까 몰빵하러 가겠다? 그럼 돈을 많이 벌었을까? 자, 여기 수익 엄청난 삼천당제약, 만약에 고영, 셀트리온 이런 걸다 빼고 나머지만 한다고 그래도 여러분은 은행보다 수십 배를 벌어주고 삼성전자보다 다 돈을 많이 벌어. 이 태영건설 위에 있는 삼성전자보다 다 수익을 많이 냈어요. 그럼 한국전력을 한번 뒤로 가보자. 시뮬레이션으로 백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저는 끊임없이 계량 가치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유리원들을 이끌어 간 거예요. 한국전력을 그럼 20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년을 내가 투자했을 때 한국전력이 얼마나 돈을 벌었을까? 자, 20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010년, 2010년이니까 1900년이겠죠? 2010년, 2000년이네요. 2000년에 만약에 여기다가 1000만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하자고요. 2000년. 지금 말이 좀 이상하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2000년에 제가 한국전력을 2000년 1월 2일 날 주식시장이 열려서 샀더니 지금까지 들고 왔습니다. 아이고,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33%. 그럼 20년 동안 여러분 주식해서 한 푼도 못 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전제를 둔건 뭐라 그랬었죠? 제가 코치를 해준 게 뭐예요? 주봉이 우상향하는 종목을 사라고 그랬죠? 그렇다, 1번. 아니다, 2번. 자, 그러면 얘 주봉이 우상향 했나요? 예? 주봉이 우상향 했어요? 그러니까 주봉이 우상향하는 종목 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월봉 안 봐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주봉은 장기 이평선이기 때문에 주식이 실적이 안 따라주면 주가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평균 회계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종목을 사서 가면 돈을 벌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자꾸만 차트로 급등 나가는 거 만진다고 돈을 다 까먹는 거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면 197% 난 삼성전자를 그냥 사서 여기다 몰빵하면 차라리 이겨요. 은행보다 나아요. 수익을 더 먹고 싶다면 주봉이 우상향하는 종목 사라는 거예요. 큰 수익이 나잖아요. 그런데 100종목 같더니 어떻게 해요? 수익률이 별볼일 없잖아요. 10종목을 이렇게 샀더니 무작위로 골라서 했거든요,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무작위로 골랜 거예요. 우리 유리원도 방송 중에. 해봤다. 그랬더니 어떠냐? 엄청나다. 이거 대박? 643%. 아까 시뮬레이션 한거 얼마요? 이거 33개 종목, 30개 종목을 샀더니 550%. 와, 대박이네. 그럼 1억을 갖다 놓은 게 얼마 됐어요? 그냥 6억 4,991만 원이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깡통 난다는 건 뭐예요? 우상향하는 좋은 종목이 아니라 부실 계좌주를 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장 폐지됐잖아요. 급등 나간다고 막 올라갔다가. 이제 뭐가 깨달음이 와요? 그러니까 기본을 가라는, 기본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이 안 갖추니까 자꾸만 엉뚱한 데로 가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투자자는 관리한다고 수익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매달 월급을 받는 여유 자금을 만들어서 밥 먹듯이 주식 사는데 무조건 아무 종목이 사나? 밥 먹듯이 주식 살라 그러면 뭐 대표가 그러죠?
최소한 기업이 가치가 커지는 종목. 그 중에서, 예?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종목 중에서 주봉이 우상향하는 종목을 매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은 무조건 크게 번다. 크게 벌어요. 여러분 답답해서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맨 무슨 부실 종목 상한가 한다고 전부 그런 것만 추천하고 그죠? 무조건 돈 벌어요. 돈을 못 번다면 우리 주식 투자 하면 안 돼요. 그건 모든 이론이 다 쓰레기 이론이에요. 관리가 필요하다면 종목을 수익 나고 있는 종목은 계속 키우고 손실 나고 있는 종목은 왜 손실이 나는지 그걸 분석해서 예? 잘못된 종목이면 잘라야 되고 부실 종목이면 잘라서 어떻게 해요? 좋은 종목을 이사 가라. 실적이 점점 성장이 둔화돼서 못 간다. 그러면 그 종목을 잘라서 어떻게 성장이 더 되는 종목? 그래서 농심을 팔아다가 삼양식품을 사라고 그렇게 노래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죠? 그걸 모르고, 아유, 톱태기도 오늘 또 멀리 나갔네. 축하드려요. 아유, 멋져버립니다. 어제 멋지게 나간 종목이 또 많았었는데, 오늘도 또 난리 났네. 삼양식품 신고가에, 어제는 바이오 종목이 그냥 여기저기 나갔죠? 예, 바이올랜드. 아이고, 진짜. 어제 뻥 나갔는데, 아유, 참. 그죠? 뻥 나갔습니다, 올해 또. 그죠? 바이오가 그냥. 오늘은 그냥 또 여기저기서 또 난리였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종목 중에서 주봉이 우상향하는 종목을 사면 돈을 버는 거예요. 예? 멋집니다. 자, 관리가 필요하다면 그래서 수익 나고 있는 종목을 매도하고 나면 여러분이 가장 잘못하는 게 뭐냐 하면, 주가가 상승하기 이렇게 가고 있는 종목을 조금 올라갔다고 잘라버려요. 조정 들어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조정하고 또 나가거든요? 그죠? 왜? 이미 우상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조정하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랐으니까 없잖아요. 그 나머지는 못 가는 종목이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통 계좌가 시퍼러지는 거예요. 가는 종목은 잘랐으니까 없잖아. 100%도 못 가. 30, 40%만 올라가면 잘라버려. 이격날 거라고. 그더 가는 종목은 쳐다만 보고 있어. 무서워서 사지도 못해. 그리고 안 가는 종목은 본전 찾으려고 죽어들고 있으니까 계좌가 전부 시퍼러둥둥해지는 거예요. 가는 종목을,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관리를, 가는 종목은 더 키워서 수익을 커지면 못 가는 종목들은 어떻게 돼요? 손실을 줄여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 때문에. 그게 포트잖아요. 수없이 지금 여기 투자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어디에서 그러는지 몰라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들고 와. 전문가들이 전부 이겨놨다고 잘라줘. 가는 놈은 못 가. 수익 100%도 못 넘어가. 우리 유료원들은 100%, 200%막 들고 가잖아요. 그래야 못 가는 종목이 있어도 걔가 수익을 복구해주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템플턴이 진짜 포트를 짜서 보여주잖아요. 안 자르잖아요. 그래야 수익이 커져야 못 가는 종목의 수익을 복구해서 같이 총 수익이 늘어나면서 가는 건데, 가는 놈은 잘라버리고, 못 가는 놈은 죽어라 붙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손실이 점적한 계좌가 10% 동동 만들어지는 거지. 이걸 깨우치질 못하니까 개인 투자는 못 이기는 거예요, 전체로. 에이구, 에이구, 에이구. 제대로 된, 그래서 정석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이격 났다고 자르는 게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말하는 목표가 손절가라는 게 가장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그죠? 목표가 손절가를 여러분을 자장한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뭐? 진단하는데 목표가에 도달했으니까 잘라야 된다.
뭐, 그 다음에, 뭐, 목표가에 도달하시게 보유해야 된다. 이런 엉터리 같은 진단으로서 여러분을 갖다가 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다 종을 치는 건가요? 증권사를 위해서 종을 치는 거예요. 증권사가 얼마나 마사지를 받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수익이 큰 놈을 더 커서 여러분의 수익을 늘려야 되고, 못 가는 종목은 차라리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더안 사야 손실 갔다가 가는 놈목이 복구를 했는데, 100% 나는 종목이 없는데? 다 잘라버려서 그건 몇푼 먹었는데, 갖고 있는 종목이 점점 더 떨어져. 마이너스 10% 정도 간 거야, 계좌가. 제 방에도 130몇 종목을 들고 왔는데, 딱 16종목만 수익 나 있고, 그것도 30%, 40%. 나머지는 뭐야? 전부 마이너스. 주도주가 뭔지도 몰라. 계좌가 전부 10% 정도 하는데, 주도주라도 하나 있어야 그것이 수익이 커지면서 그 손실을 복구해 주는 건데, 주도주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차트의 바닥이라고 전부 바닥만 사갖고 온 거야. 그랬더니 더 땅굴로 내려가 지하 2층, 3층으로 다 내려가 버린 거야. 아까 봤잖아요. 여기 주도주가 있나? 한번 보시죠. 예? 이렇게 들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여기 주도주가 뭐가 있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이게 주도주가 뭐가 있나 한번 보세요. 어디 주도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실이 이렇게 눈덩이처럼 그냥 커져버리는 거예요. 팔지도 못해. 너무 손실이 나가지고. 여러분 이거 자를 수 있어요? 자를 수 있어요? 못 자르잖아요. 못 자른다니까요. 내가 자르면 꼭 올라갈 것 같거든. 그죠? 내가 자르는 순간 올라갈 것 같아. 올라가 봤자 별볼일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석으로 가세요, 정석으로. 자, 어떻게 가는 건지. 포트폴리오라는 게 뭐예요? 그렇죠.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도주를 어떻게 들고 가는지, 주도주도 모르는데 뭘 주도주가 뭔지도 모르는데 주도주 자르는 방법은 더알 수가 있나요? 당연히 공부하세요. 주도주도 모르는 겁니다. 어부반도체 어제 꾸준한 기업의 실적 개선되면서 또 나가지요. 강하게. 두려운 것은 가격이죠.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기업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도 그걸 모르니까. 예? 송보아이텍 좋은 기업입니다. 어떻게 해요? 들고 가야 되죠. 예? 좋은 기업은 여러분이 주가 관리 안 해도 수익을 안겨주고 가는 거예요. 문제는 기업을 분석하고 인내하고 들고 가는 것이 더 어려워요. 인내심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모든 투자자들이. 아, 시장 조정도 가는 말은 계속 가죠. 이렇게 들고 간 사람이 있을까요? 템플턴 방에만 있어요. 다 잘라서 없습니다. 그죠? 빅데이터 종목으로 정부 정책 수혜주라고 강력하게 들고 가라 그래도 다 흔들면 다 잘립니다. 가치 투자라는 게 뭐예요? 주가만을 바라보면 여러분은 변동성에 흔들리게 돼서 장기 투자를 할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걱정의 벽이잖아요. 주가 변동성에도 흔들리지 않으면 실적과 가치를 평가하는 투자자가 돼야 돼요. 차트만 너무 목매지 말고, 부실 종목을 매수해서 손실을 키우지 말고, 어떻게 했는데? 주가가 변동성이 큰 종목은 단기로 수익 내는 경우는 있지만, 변동폭이 크면 주가 흔들릴 때마다 불안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을 못 들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부자가 될 관심의 초점, 투자 관심의 초점은 어디예요? 주가가 아니라 기업 가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차트를 보고 들고 갈수 있는 거예요. 주식과의 동업은 기업이 돈 버는 것에 여러분은 매진해야 돼요. 그러면 차트가 알아서 만들어 줍니다. 최소한 우리 주식 투자가 배워야 될 투자 기준이 뭐예요? 재무 분석, 차트 분석, 심리 분석 배우고, 그 다음에 투자하면 종목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종목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템플턴이 가치 투자는 기업의 가치가
투자 판단의 지표가 된다. 수익 가치, 성장 가치, 자산 가치, 상대 가치, 배당 가치가 있어야 된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계속 나가죠. 분식 혼란을 노기를 늦죠? 신고가 행진을 가다. 오늘 어떻게 됐나요?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유령. 흔들리지 마세요. 보유했으니까 그냥 들고 갑니다. 삼성 바이오. 그냥 들고 갑니다. 그죠? 벌써 전고점을 돌파 나갔어요. 대단하죠? 흔들리지 마세요. 그랬더니, 뻥! 아유, 전문가님, 떨어지는데 이거 팔아야 되나요? 아니요, 들고 가세요. 좋은 기업인데 뭘, 기업을 믿어야죠. 그랬더니 더 올라가서 신고가래니까, 아유, 팔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아무 일도 없잖아요. 그죠? 아무 일도 없습니다. KMW 무슨 일 있나요? KMW 무슨 있어요? 이게 4차 산업혁명에 올해 저기 얼마 투자한다? 이 5G 장비에다가 올해 4조를 투자한다. 이게 5년 동안 4조씩 20조를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계속 가서 수백 프로 나서 그냥 있는 거예요. 떨어지지도 않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잠시 떨어졌다 또 올라갔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다 팔았죠. 다 팔았죠. 수백 프로 나 있는데 주도주로 간다. 예? 주도주심자님 역시 대단하다. 아, 그게 당 정상이지. 아, 수백 프로 나서 유료원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올라갈 때더 사. 그죠? 올라갈 때더 사. 그러니까 돈은 더 커지는 거잖아요. 수익률은 줄어들어도 더 커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돈을 버는 거잖아요. 주도주를 들고 가야 그렇게 해야 수익이 커지는 거지. 끝났나요? 5G가 끝났나요? 안 끝났잖아요. 급등락 종목은 시스템 매매로 대응하라.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이런 데를 가르쳐서 지난번 한진카를 그래서 급등나서 잘라먹었고요. 부실 기업은 오래 투자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짓을 없는 거예요. 매수할 당시에 기대했던 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발견했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빨리 잘라버려야 되지. 그러니까 들고 가니까 무슨 일이 뭐 대한전선 깡통을 하는데 여기도 또뭐 상한가 나오면 쫓아가서 매수해. 감자를 두번 시키고 부실 기업을 갖다가 또 사요. 뭔지도 몰라요. 단타방에서 들고 오는 최근에 어떤 분이 들고 와서 두 종목. 전부 부실 종목 들고 온 거예요.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말을 못해. 부실 종목 들고 왔으니까 말을 못해요. 내추럴한테 상장 폐지 가죠? 이런 거 만지면 죽어요. 돈다 뺏기는 겁니다. 한진은 망했죠? 돈한 푼도 못 버니까 망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사주면 안 된다고 그러죠. 지스마트 글로벌 망하러 가죠? 이 엄청난 수익 줬다가 망하러 갑니다. 이 자르는 방법을 알아야죠, 고점에서. 예? 고점에서 자르는 방법을 배웠어요? 차트를 그래서 좋아한다면 최소한 여러분은 차라리 정배율을 매수하라. 예? 대부분의 전문가는 뭐라고 그러죠? 템플턴 하나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대번에 템플턴을 뭐라 그러면서 역배열을 사야 부자가 된다. 더 많이 돈을 번다고 대번에 그럴 거예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템플턴은 정배열을 사라는 이유가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배열은 역배열에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 KMW도 언제부터 강해지나요? 아, 이게 역배열에 강해졌나요? 역배열에 강해졌어요? 정배열에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에 사서 천장을 보고 어깨에 팔아요. 그럼 이게 엄청난 수익이잖아요. 이렇게 들고 가지도 못하고 이격 났다고 다 자르면서 무슨 역배열에 사준다고 그래요. 역배열은 잘못하면 더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배열에서도 역배열 만들면 잘라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수익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어디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역배열 사야 수익 많이 준다고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문가들이. 그 여러분들은 또 역별 산다고 아우성 쳐요. 그랬더니 더 떨어져.
10개 중에 7개는 떨어지고 3개는 올라가. 그런데 여러분은 3개가 정답인 줄 알고 3개를 찾으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템플턴이 예외적으로만 행동하죠. 정배열을 사라. 차라리 차트를 모르거든. 정배열을 사서 먹어라. 가장 투자하기 쉬운 방법임에도 믿지 않는 거예요. 역배열에 매수하려고 했어요. 그래야 돈을 많이 번대나. 맞아요? 나도 그렇게 배웠다. 그러신 분 1번. 아니다. 2번 한번 눌러보시죠. 가장 쉬운 방법으로 복잡할수록 여러분한테 절대로 좋은 거 아니에요. 쉬울수록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어려울수록 주식은 비법이 아닌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은 그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이, 정말 이거 말이 돼요? 여러분이 실제로 실험을 해봐요. 정배열에 샀을 때 돈을 많이 버나 역배열에 샀을 때 돈이 많이 버나. 여러분 검증도 안 하고 전문가가 그냥 추천하니까 아 그게 정답일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스스로 검증 한번 해봤다. 검증해봤다. 3번. 안 해봤다. 4번. 한번 눌러보시죠. 주식은 끊임없이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검증을 안 해보고 얘기하는 얘기는 다 틀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석으로 가라는 거예요. 제발 정석으로 가라. FNF 사주서 정배열로 가니까 엄청나게 수익 났죠. 수백 프로 수익 났습니다. 470%. 와, 무슨 역배열에 삽니까? 아, 역배열에 삽니까? 역배열에 삽니까? 정배열에 사서 정배열. 끝나버렸다. 엄청나잖아요. 에? 왜 그런 걸 안 해요? 자, 네 번째 겁니다. 주도주가 장기 투자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포트에 주도주가 없으면 장기 투자의 성과는 좋지 않은 거예요. 주도주라는 게 뭐예요? 시장을 선도해서 가는 기업입니다. 시장을 선도해서 가는 기업을 주도주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주도주는 얼마나 올라갈까요? 아무리 적게 올라가도 2, 300%까지는 가야 돼요. 그것도 안 가는 종목을 주도주라고 그러면 다 뻥이야. 그건 주도주가 아니에요. 잠시 급등하는 것뿐이지. 주도주는 아무리 안 가도 그 업황에 있는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아무리 못 가도 2, 300% 이상 올라가야 돼요. 그걸 주도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혼자만 가는 거 주도줄 수 있죠. 그러나 주도주가 한 종목이 업황이 갈 때는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유료방송에서 배웁니다. 주도주인지도 모르고 시커먼 올라가면 수많은 전문가들이 뭐라 그래요? 다 주도주 잡아줬다고 그래요. 아니 올라가기 전에 얘기를 해주지. 올라간 다음에 다 올라간 다음에 얘기하는 거 누군 못해. 그건 주도주가 아닌 거예요. 이미 벌써 끝난 거지. 주도주는 한 번 상승이 시작하면 최소한 2년에서 2년 반에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상승하는 거예요. 진짜일까요? 그렇다면 주도주의 특징을 알고 주도주의 관련 업종을 집단적으로 동반 상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도주는 이미 성장이 끝난 우량주보다 앞으로 고성장이 예상되는 성장주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도주는 어느 정도 오르면 언론을 통해서 이유가 나오기 시작하죠. 시장이 죽어 있어도 주도주는 나오는 거예요. 시장이 못 가도 주도주가 나오는데 지금 뭐가 나왔죠? 뉴스에서? 오늘 뉴스 딱 나오는 게 누구예요? 사이버 결제. 템플턴이 주도주라고 계속 살아 우리 유료원들을 계속 하는데 뉴스가 딱 터뜨리죠. 사이버 결제 대단합니다. 뉴스에 딱 나오기 시작해요. 왜요? 엄청납니다. 사이버 결제가. 왜 이때 와서 얘기가 나옵니까? 많이 올라갔거든. 그죠?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면 더 많은 종목이 상승하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한 종목이 올라갈 확률도 그만큼 커지는 거죠. 한 번 올라가면 시작한 주도주는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기업 가치에 비해서 오버슈팅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함부로 주도주가 조종한다고 매도하면 절대로 큰 수익을 내기 어렵다. 피터 린치의 말을 빌리면 주도주를 성급히 매도하는 행위는 피어오르는 꽃을 뽑아내고 잡초에 물을 주는 격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하지 못하는 행위는 가치 분석 없이 주가가 올라갔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를 두려워하거나 바닥에 있는 종목은 오르지 않아도 잘 보유하면서 더 좋은 종목의 주식이 주도주를 매수하라고 해도 주가가 한참 오를 때까지 쳐다만 보다가 많이 올라가면 그때 가서 삽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구죠? 바로 휠라 홀딩스입니다. 제가 여기서 주도주로 간다 계속 추천 나갔습니다. 사라, 제발 좀 사라. 아유, 제발 좀 많이 사. 아유, 전문가님 사면 떨어질 것 같아. 아유, 쏘, 박스권이다 또 사라. 아유, 떨어지. 또 올라갔습니다. 그죠? 아유, 저 떨어진 게 이제 떨어질 것 같으니까 빨리 팔아야 됩니다. 팝니다. 그죠? 내가 올라간 데 500원 건다고까지 방송을 했어요. 무료 방송에서. 내가 올라간 데 500원 건다. 그럼 어디까지 갔어요? 이만큼 올라갔지. 이게 도대체 몇 프로입니까? 아, 주도주가 이런 걸 주도주라고 그러지. 시간 뭐 20, 30%, 40%, 50% 그러니까 무슨 주도주라고 얘기를 해요. 405%가 나갔는데. 참. 그러니까 엉터리라는 거예요, 엉터리. 주도주가 뭔지도 모르고 주도주라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 투자 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이 뭔 종목을 주도주가 가는지 그냥 그죠? 주식을 보는 눈은 아직은 어렵겠지만 자주 추천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여러분이 트라우마가 있어서 못 사는 경우도 있고 거의 기업 분석을 배우지 않고 그저 뉴스나 추천주 친구의 말로 샀기 때문에 더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공부. 끊임없이 공부하라. 에이, 전문가님 혼자 공부하세요. 난 공부 안 하랍니다. 전문가 공부하고 난 추천주만 살래요. 추천주만 사니까 몰빵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떨어지면 손절. 그러니까 17억을 날렸다고 그러죠. 17억을 날렸대. 벌 때는 엄청나게 벌지만 잘못하면 그냥 깡통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석으로 가는 길. 한샘이 주도주로 갈 때 정배열에서 얼마큼 나갔습니까? 18배가 나갔습니다. 건자재를 이끌면서 주도주로 상승해서 18배나 상승했습니다. 주도주는 최소한 2년 반에서 3년 동안 꾸준히 상승한다. 주도주가 갈 때는 반드시 후발주를 데리고 상승한다. 에이, 전문가님 진짜. 그런데 여기 올라갔다 떨어지면 아우 34만 원까지 떨어지니까 너무 싸. 그래갖고 가서 15만 원에 삽니다. 그랬더니 땅굴로 내려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 34만 원짜리가 15만 원 너무 싸잖아. 바겐 세일이네. 그래갖고 한샘 샀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어요. 죽어. 아니 15만에 사면 15만에 샀더니 지금 얼마요? 또 반토막 나서 7만원이야. 도대체 얼마를 떨어지고 34만원짜리가. 에? 아니 이렇게 나간데 왜 자꾸만 뒤에서 놀아. 에? 뒤에서 노는 사람들은 깍두기나 노는 거지. 여러분 깍두기 아니잖아요. 아, 그러면 놀아도 못 먹어도 앞에서 놀아야지 왜 자꾸 뒤를 가냐고. 우리 중고등학교 날 때 있죠? 그죠? 애들 패는 애들 다 어디 가 있어요? 화장실 들러 끌어다가 맨날 두드러 패요. 몽둥이 들고. 저는 그냥 수없이 많이 봤어요. 중학교 때 뭐 수없이 괜히 만만한 애 있죠? 끌어다가 있죠? 그냥 패는 거예요. 지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그죠? 근데 공부 잘하는 애는 또 안 건드려. 그죠? 공부 잘하는 애는 안 건드려, 이상하게요. 지금 공부가 뒤에서 세나대로 꼭 건드려가서 두드려 패요. 그럼 또 부모님들이 쫓아와서 또 난리치. 그러면서 또 선생님이 야단치고, 그럼 뭐래? 그 다음에 또 왔는데. 아니, 교실에서 두드려 패는데 뭐, 고등학교 때도 그냥 교실에서 두드려 팼어요. 마포자루 빼다가 있죠? 엎드려 뻗치시고 막 두드려 팹니다, 그냥. 돌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이 봤죠. 우리는 뒤에서 놀지 말자는 거예요. 이왕이면 주식 앞에서 놀자는 거예요.
무서워도 앞에서 놀아야. 몇백 프로가 나가도 아세요? 그렇죠? 10배가 나가도 무서워서 여기서 놀아야지. 그러면 이게 기업의 가치가 너무 고평가돼서 잘라야 되는데 이걸 자르는 방법을 모르니까 자꾸 뒤에서 놀라 그래. 이런 걸 배워야 알지요. 안 배우고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리원이 실제로 무슨 일을 벌렸나 보세요. 제 방에 왔어요. IS 동서 같이 나갔죠. 이잘 보세요, 날짜를. 2003년에 갔죠. 2003년에 갔는데 뭐 7월 20일입니다. 이거 2003년에 갔죠. 2013년에 원래 8월 10일입니다. 요건 뭐요? 아니, 요건 아니고. 그러면 다시 한번 보자고. 7월 20일입니다. 대림 비앤쇼. 이걸 사갖고 왔어요. 주도주가 갔는데. 아니, 1000%가 넘게 날라갔는데. 7월 20일 똑같잖아요. 권자재주. 아니, 권자재주 할때 아까 IS 동서 7월 20일 끝났고 8월 10일 끝났잖아요. 똑같이 셋이 다 같이 동반 하락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갖고 온 거예요. 여기 런칭 방송하는데. 2017년 8월 7일. 전문가님, 나 마이너스 55%인데 이거 어떡해요? 어떡해요? 잘라요? 그랬더니. 아휴, 전문가님, 나못 자르겠어. 도저히 손가락이 아파서. 10손가락이 다 아파요. 그치, 돈이 55% 날라갔으니 어떡해. 아휴, 끔찍하지. 그러면 전문가님 이거 팔아서 뭐 살까요? 팔아서 삼양식품 사세요. 팔아서요. 8월 7일 날입니다. 정확히. 이 자리에서. 8월, 삼양식품 사세요. 8월 달에 가보겠습니다. 삼양식품을 샀습니다. 팔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가슴이 찢어지죠. 1000만 원 담았으면 550만 원 날라간 거고. 그죠? 1억을 담았으면 5,500이 날라간 겁니다. 8월 7일입니다. 2017년 8월 7일. 여기잖아요. 이게 올라갔어요. 지금 오늘 또 신고가야. 역사적 고점을 넘었어? 에이? 뭐야, 이거? 11만 7천 원인데, 지금 전고점을 또 넘었네? 11만 원이 넘어갔네? 조카 녀석 꼼짝없이 들고 가, 임마. 팔리면 아주 죽는다. 어떻게 됐어요? 돈이 점점 커졌죠. 점점 커졌어요. 뭘 팔긴 뭘 팔아요. 제가 삼양식품 팔아다가, 그냥 여기서 수익을 이만큼 내어서. 유튜브 방송에 오셔갖고 전문가님이 와서 잘랐습니다. 아, 그랬어요? 복구했어요? 예, 복구했습니다. 얼마나 좋아. 지금 걔는 어떻게 됐어? 이놈은 어떻게 됐어요? 아주 땅굴로 내려가서 지하로 가버려서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지하실로 내려가서 2017년부터 지금까지 손실이 55% 났으니까 안 팔았으면 지금까지 또 떨어져가지고 손실이 완전히 31% 마이너스 또 됐으니까 눈탱이가 밤탱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걸안 배웠으니 알 수가 있나. 주도주가 끝났는데 정확히 7월 20일 날. 아까 IS송서 정확히 7월 20일 날. 이게 주도주의 운명이잖아요. 어떻게 동시에 하락하냐. 공부가 필요 없다고요? 다 나와 잘 가죠. 오늘도 주가는 이미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는데 고소공포증에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고 차익 실현해서 수익을 제한하느라 바빠. 가는 종목 더 이상 안 간다고 잘라버려. 다 나와 오늘도 올라갔나? 다 나와! 다 나오라니까. 제가 그러면서 계속 들고 가라 그러면. 아이고, 신고가 냈네. 안 팔어. 그죠? 안 팔어. 뭘 팔아요, 팔기는. 돈 버는데. 에? 사이버 결제 봐요. 집콕으로 펀더멘털이 좋아진다. 실적 개선과 기업 가치가 커진다. 주도주로 상승하는데 꾸준히 말해왔다. 박스에서 상승하지 못하고 그럴 때, 전문가님, 안 가는데요? 안 가는데요? 그랬다가 뻥 나가니까, 그치? 어우, 가네. 로사님, 어서 오세요. 주도주를 더 이상 가지 않는다고 말해서 매도해버리고, 그죠? 단기 차익에 연연하거나 이격이라고 매도해. 우리 방 회원들은 꾸준히 매수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어. 개인 투자자는 무서워 들고 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아까 166%나 되잖아요. 템플턴 방에서 공부한 사람, 광명진원님 수고하시고요. 그래, 여러분의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내 종목이 못 올라오는 종목이 있어도 포트 전체가 수익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투자가 즐겁잖아요.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지.
코로나19로 시장이 폭락하자 주가는 더 이상 가지 않는다고 매도하에 오른가? 아까 둥근 구슬이 전문가가 다 매도하라고 그랬대. 많은 전문가들이. 반도체 임에도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종목은 단기 조정을 끝내고 신고가 행진가. 야,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에?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또 나가. 또 신고가야. 참. 그런데 뭘 잘라, 자르기는요. 가는데. 아니, 이렇게 가는 놈은 저걸 어떻게 자르라는 거예요? 시장이 끝났다고요? 아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에? 뭘 잘라요? 우리 일원들은 강력 보유하라고 그러지. 절대 자르지 마. 더 사! 가잖아요! 이런 걸 배워야지. 뭔 자르는 것만 배워. 여러분의 수익이 커져야 되잖아요. 그 행복하잖아요. 그죠? 노후 보장이 되잖아요. 혹자는 뭐라 그래요? 주식 밥 먹듯이 살아. 그럼 부자 된다. 내가 증명하지 않냐 이러잖아요. 왜 내가 증명하는 말을 안 믿고 오늘도 단타가 투기꾼에 몰려서 그냥 자녀한테도 오늘도 단타 가르칠 건가요? 아니면 저축을 시켜줄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유련이 자기 자녀한테 6천만 원을 사주고 자기 자녀는 돈 벌 때마다 정리식으로 또 사고 있어. 아우, 전문가님 돈 많이 벌었어요. 여기서부터 그냥 계속 산 거예요. 매달 월급 탈 때마다. 매달 월급 탈 때마다 산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가 이쁘다고 아버지가 CEO니까 6천만 원 사죠. 아,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아, 저기, CEO님, 증여세 내야 되는데요. 얼마요? 아, 천만 원 더 사줬잖아. 5천만 원까지 가는, 10년 동안 5천만 원 가능한 성인 자녀. 천만 원. 아, 내라 그러면 내지요, 뭐, 까짓거. 그래서 막 우리 일원들이 전부 웃었어요. 이거 뭐예요? 너무 좋죠? 정말 너무 좋습니다. 시장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실적은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는 말에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자. 차트쟁이 하는 말이에요. 차트쟁이가. 그런 거 믿지 마요. 아니, 실적이 좋아졌다는데 그럼 카카오가 왜 나가는 거예요? 에? 어닝 서프라이즈 또 나가잖아요. 그럼 누가 사는 거예요, 이거? 그럼 누가 사나 한번 보자. 기관 외국인 사겠지, 뭐. 그렇죠? 어우. 기관 외국인 사겠지. 그 뭐예요? 외국인 또 샀잖아요. 어제도 누가 샀어요? 기관 외국인 28만 주, 10만 주 사버렸죠. 아니, 간다니까 지네들이 사는 거지. 돈 잘 번다니까. 2분기도 실적 또 좋아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재까지 들고 간 수익은 점점 커지는 거죠. 워닝 서프라이즈인데 안 사면 이상하지. 그러니까 기업의 성적표인 재무제표상에 순익이 반영되는 것을 보고 투자도 늦지 않다. 윌리엄 오닐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은행을 적금을 부느니 차라리 적금을 계속. 하지만 금리가 제로금리로 가는 길목에서는 은행 주식보다 돈 버는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라. 버핏이 종목을 검증할 때 반드시 이 그죠? 수익가치, 성장가치, 자산가치를 사라. 당연히 가능하지. 2천만 원까지. 어우, 로사님 축하드려요. 야, 조사님도 잘 들고 가네. 주도주입니다. 함부로 팔면 안 되겠죠? 야, 150% 벌고 있어.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 종목이 못 올라와도 참을 수가 있잖아. 그죠? 기다리면 또 올라올 거니까. 그죠? 이렇게 가야 돼요. 가치가 커지는 종목은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 카카오가 그래서 아, 여기서 너무 올라서 떨어질까 봐 공포심이야. 주가 하락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졌어. 또 사. 15만 원이니까 또 사. 투자자들은 기업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올라와도 공포, 내려도 공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등하면 쫓아와서 사. 탐욕으로. 그죠? 맞아요? 그렇다. 1번. 올라가면 급등 나가면 쫓아가서 사. 올라가도 공포, 내려가도 공포인데. 그죠?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 봐 공포, 올라가면 다시 떨어질까 봐또 공포야. 저걸 배우고 제대로 가야 150%를 들고 갈수 있는 거예요. 150%를 들고 가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야, 올라갈 때더 사야 되는데. 기업 보고 사도 30%. 봐요, 우리 로사님 150%. 템플턴 유료방송을 공부한 사람은 저렇게 들고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뭘 해줘요? 이격 났다고 다 잘라줘. 그죠? 잘랐더니 더 가. 그러면 이제 속이 뒤집어지는 거지.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크게 못 갖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렇게 들고 가지를 못하니까 제가 옆에서 코치를 해서 들고 가요. 더 사요. 팔지 마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업 또 갑니다. 돈을 잘 벌어요. 그러니까 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카카오 여기서 샀는데 떨어졌고. 손절해야 되나요? 아니요. 올라갈 때또 삽니다. 이거는 종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시장 때문에 단순히 조정한 거니까. 진작 더 샀어야지. 급등 나갈 때는 더 사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조정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죠? 맞아. 나가기 전에 더 샀어야지. 자, 이런 것이 여러분의 수익을 크게 가는 거예요. 참, 멋지죠? 그러니까 카카오가, 얘들아, 신고가를 내면서 넘어가니까 너무 좋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의 틀을 깨버려야 돼요. 종목에 대한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공부부터 하고 매수하자. 지금은 주식은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깨져봐야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돈을 벌고자 한다면 배워라. 작게 잃어야 된다. 종잣돈을 잃고 나면 너무 오래 고생하거나 자포자기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석법이든 맹신하지 말라. 무엇보다 경험이 중요하다. 자신이 모르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진정한 투자자로 거듭나는 거예요. 시장이 매일매일 수익을 거두는 것도 아니에요. 모르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종잣돈이라도 지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기회가 열려져요. 시장의 유동성이란 언제나 흐르고 그 흐름의 방향은 고정된 틀을 가지고 있지 않고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시장은 자신에게 기쁨이나 황홀한 자극을 충족하기도 하지만 기대가 무너지면 고통과 좌절의 구렁텅이로 빠져서 배반과 패배감을 안겨주기도 하고 자신을 스스로 파괴해 만들지도 모르는 두려움에 공포심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시장은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연성을 갖는 거예요. 조금만 올라갔다 떨어지면 전문가님, 아유 팔아야 되나요? 익절해야 되나요? 너무 떨어져 갔고요. 너무 떨어져서 전문가님 못 들고 가겠어요. 그죠? 못 들고 가겠어요. 전문가님 너무 떨어져서 못 들고 가겠다니까요. 실컷 여기서 사줬습니다. 그죠? 급등 나갔습니다. 조정 들어옵니다. 너무 떨어져서 못 들고 가겠어요. 전문가님 어떻게 해요? 너무 많이 빠지는데 이거 잘라야 되나요? 뭘 잘라요? 그까진 조정 갖고? 또 가요. 걱정하지 마. 왜? 아, 펀더멘털이 얼마나 좋은데 이 기업이 갈 수밖에 없지. 돈도 잘 버는데. 믿어요, 기업을. 알겠습니다. 또 참습니다. 전문가님, 추천 나갑니다. 더 사세요. 아, 더 사요? 아유, 자꾸 떨어지는데 어떡하죠? 괜찮아요. 기다려보세요. 이제 매수 들어갑니다. 탁, 이 자리에서 매수 딱 들어. 추가 매수. 아이씨, 뭐야, 저거. 그죠? 네, 감사합니다. 자, 두려워서 잘랐어. 못 써서 잘랐어. 그죠? 더 떨어지니까. 에휴, 전문가님 나 몰래 잘랐어. 에이, 나 저럴 줄 알았어. 가만히 들고 가라니까. 참. 추가 매수. 오늘 뭐 신고 갈라질까? 이게 그러니까 제말 듣고 신고 추가 매수한 사람은 신고 갈라서 수익이 더 커졌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냥 가는 놈을 잘라가지고 못 가게 만들고, 그냥 이게 밑풀 먹고 좋다고 그러는데, 수익은 더 커지는데. 그죠? 더 커졌죠? 아유, 오늘 뭔 일이야? 몰라. 뭔 일인지, 그죠? 예? 뭔 일인지 봐요. 어이씨, 오늘 난리가 났어. 계집아한테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자, 얘네들이 오늘 신났나 봐. 톱텍이 더 나가서 신고가 나갔고. 이 얼마나 멋있어요. 신났지. 와, 신고가. 얼마나 좋아요. 돈이 그냥 커졌으니까. 그죠? 이런 걸 주식이라는 거예요. 생각의 틀을 깬다는 것은. 저도 생전 안 잊어먹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기업이 공개를 하는데 사장님을 만나러 갔대요. 사장님 얘기 듣는데 기술이 엄청나고 좋더래. 그래서 이 기업을 샀어요.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신규 상장료 시초가를 깨면 어떻게 하려나? 도망가라 그랬죠. 안 도망갔습니다. 사장님을 믿었어. 그래갖고 떨어지니까 또 사고, 또 떨어지니까 또 사고, 떨어지니까 또 사고, 10년 동안 네 번의 물타기를 했대. 제 방에 2017년 1월 달에 들어오는데, 손실이 얼만지 아세요? 10년 동안 네 번에 거쳐 물타기 했는데, 정확히 마이너스 55%였어요. 돈을 얼마나 잃었을까요? 여러분이 상상하시죠? 전말 못합니다. 물타기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물타기 한 거예요. 그런데 돈 벌었어요? 물타기를 네 번이나 10년 동안 했대요. 그런데 아직도 마이너스야. 그래서 빨리 비중 축소하라 그랬어요. 비중 축소하고 그돈 잘라다가, 예? 마이너스 1%? 예. 그래서 바꿈이 됩니다. 바꿔야 돼요, 방법을. 생각의 틀을 깨내는 거예요. 떨어지는 종 사면 안 됩니다. LG 디스플레이 팔고 도망가라 그랬어요. 제발. 실적 부진이다. 중국한테 다 뺏겼어. 예? 이런 거 사면 안 된다고 그래도 자꾸만 노래 부르고 사요. 이런 종목 사면 얼마나 좋을까? 아까 봤지요? 이 종목은 사서 수익 나 있죠? 자, 다시 가볼게요. 참, 아휴. 우리 방에 들고 온 계좌가 전부 10%인데, 그죠? 전부 10%인데, CGN, 뭐예요? 고용만 수익 나 있죠, 고용만. 나머진 전부 뭐예요? 74%, 뭐 76%, 66%, 59%, 69%, 뭐 전부 마이너스인데, 유일하게. 와. 좋은 종목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건 사줬는지 몰라. 그죠? 그건 사줬는지 몰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생각에, 참 재밌는 게,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지난번에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여기 올랐다고, 바닥에서 40% 올라갔다고 댕강 잘랐대요. 아, 전문가님, 아, 댕강 잘랐더니 더 올라가는 거 있죠? 아, 40%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얼른 잘라버렸죠. 그랬더니, 아휴, 제가 속상해가지고 그냥 죽을 맛입니다. 실제로 이거 유튜브 방송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에이구, 에이구, 그렇지 뭐. 공부 안 했으니까 모르지. 그죠? 고려신용정보 또 넘어갔고. 아, 진짜 이거. 그죠? 뭐, 떨어지는 칼날? 떨어지는 칼날 잡는다고? 더 떨어졌는데요? 떨어지는 칼날 잡으면 우량주 떨어지는 칼날 잡는다고요? 더 떨어지는데요? 여기서 사면 안 되나요? 여기서 사죠. 장기 투자라면 증권사와 증권방송들이 말하는 목표가 손절가를 믿지 말라. 차라리 끊임없는 백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계량 가치 투자를 하라. 이해가세요? 그죠?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런 백테스트를 저는 끊임없이 해서, 예, 소나무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일진모티를 시장 하락해도 또 나가죠. 예, 전기차입니다. 들고 갈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여러분이, 예, 주식 투자는 평생 사업입니다. 평생 사업이어야 돼요. 가치가 커지는 종목 매수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잃을 수가 없어요. 그죠? 평생 사업을 가야 돼요. 그죠? 효성 ITX 들고 있는 사람 한번 3번 눌러보세요. 효성 ITX를 들고 있다 3번. 아무도 없나요? 예, 이럴 줄 알았어. 유리원들은 있을 텐데. 예, 유리원들만 있죠. 역시. 에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주식은 사업에 참여하는 수단이다. 평생 사업한다는 각오로, 그죠? 절박한 심정에서 투자해야 돼요. 종목을 고를 때도 자신이 정말 이 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에 정통한지 따져본다면 아무거나 주식을 매수하지는 않게 되죠. 주식을 매수하면 주주로서 기업의 사장이 된다는 생각으로 사업 현황과, 그죠? 그래? 미래 발전 가능성을 꼼꼼히 챙겨보는 노력도 해야 되죠. 그죠? 처음이네, 덕배님. 아주 멋지십니다. 차라리 잘 됐죠. 제대로 배우고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이. 그죠? 주식 투자가 투기라는 생각부터 버려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처럼 사놓고 자식에게 물려줄 때까지 가지고 있겠다는 생각으로 투자하면 크게 돈을 버는 거예요. 단순히 저평가된 주식보다 최소한 3년에서 5년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 주식을 선호하라. 그러니까 아까 와이엔텍이 저렇게 160%를 들고 자식한테 물려주라고 끊임없이 얘기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요. 그죠?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고요. 우리 의원 CEO님 오셔서 자식한테 물려주세요. 아, 사야 됩니까? 더 사야죠. 아, 여기서 4월 달에 왔으니까, 여기서. 아, 전문가님 이거 사도 돼요? 사야지. 들고 가세요. 안 팔아도 됩니다. 자식한테 물려주세요. 시장이 폭락했는데 또 올라가서 신고가를 냈잖아요. 그런데 들고 가는 게 맞잖아요. 뭘 팔아요, 팔기는. 좋은 종목을. 이 기업은 매년, 뭐죠? 쓰레기 처리 비용이 늘어나면서, 얼마씩 늘어날까요? 얼마씩 늘어나요? 정말 대단합니다. 소각로, 매립 단가가 연 15%씩 상승을 하고, 소각 단가가 연 9%씩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돈을 줍는 회사야. 소각로가 있으니까 돈을 줍는 회사라니까요. 골프장까지 운영해. 그러니까 지가 영업이익이 점점 커지니까, 그러니까 자식한테 물려주라고 그런 거예요. 왜? 진입장벽도 있잖아요. 쓰레기 처리업체 만들라고 그래봐요. 소나무님이 예를 들어서 쓰레기 처리업 하나 지금 사업 하나 벌리고 공장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난리 때문에 짓지도 못해. 감히 어디다 짓지도 못해요. 그죠? 아, 우리 동네 지금 그냥, 아, 이건 또 데모하고 난리여서, 예? 감히 어떻게 쳐? 허가 난 거나 다행이지. 그러니까 얘는 아주 땅 짓고 헤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식한테 물려주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돈 벌면서 가잖아요. 우리 유리원들 160% 났습니다. 얼마 났습니다. 왜 그래요? 자식한테 물려주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돈 번다. 코엔텍은 많이 올라서 잘라 먹었어요. 300% 나갔거든요. 코엔텍은 한번 무너졌죠. 그래서 팔아먹는다고 그러는 바람에, 그죠? 대주주가. 여기서 잘랐습니다. 이게 얼마에 300%가 나간 거예요. 잘랐어요.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만약 올라가면 들고 가고요.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시 떨어지면 팔고 나와야 됩니다. 그죠? 추세 전환을 해놨는데, 이게 올라갈지 떨어질지 동전의 양면이잖아요. 근데 실적은 당연히 좋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떨어지면 팔고, 올라가면 들고 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린 여기서 일단 한번 잘랐습니다. 시장을 판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장이. 자, 이런 거를 볼줄 아는 눈이
여러분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필요 없다. 공부 필요 없대. 내가 공부를 해야 아까 로사님처럼 들고 가야 됩니다. 공부가 안 되면 못 갖고 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집콕 때문에, 비대면 때문에 종목들이 무진장 나간 거예요. 빨리 왔으면 그런 종목을 잡을 수 있었죠. 그죠? 그런 종목을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효성 ITX도 역시 제가 처음 매수해주고, 추가 매수해주고, 추가 매수해주고 갖고 갔던 거예요. 또 사라 괜찮으니까. 손절했나요? 손절 안 했습니다. 또 샀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서 오늘 어떻게 시장 위험? 아, 고통 참으면 보상을 주는 거예요. 매 분기마다 보상을 준댄다. 분기마다 보너스를 준대. 뭐를요? 배당으로. 얼마나 자신 있으면 그랬을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추가 매수 들어간다. 신고가. 엄마? 추가 매수 들어간다. 신고가. 못살 이유가 없다. 어째요? 다 넘어왔잖아요. 얼마나 수익 많이 났어요? 괜찮은데. 이게 바로 주식이에요. 뭔 일이 벌었어요? 자, 사물인터넷. 아이, 멋진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그 아랍에미리트에다가 사막에다 농사를 짓는데 얘가 또 관련되어 있어요. 아, 그런데 지금 5월달 됐잖아요. 이제 수확량이 딱그 KBS인가 어디서 보여주는데 벼가 누렇게 이겼대요. 예? 수확량이 우리나라보다 뭐 1.5배가 더 낫대. 더 많이 나는데요. 벼 수확량이. 근데 이게 아랍에미리트는 다 지중해 쪽에서 사갖고 오는 거예요. 사막에서 농사를 못 지니까. 그런데 이 농사를 대한민국에서 또 농사를 갖다 기술을 전파해가지고 벼를 재배하잖아요. 와, 정말 멋지더라고. 사막에다 농사를 지어. 근데 누렇게 익었어, 벼가. 너무 멋지더라고. 황금 물결이 흐르더라고. 상상이 예, 됩니까? 그럼 계속해서 시장 분석, 수급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만 잘하면 대한민국은 무진장 발전할 수 있는데. 정치만 들어가면 이조 시대하고 똑같아. 그냥 야당, 여당 싸움지라고. 당파 싸움하고 뭐가 달라? 맨날 싸움질만 해. 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뭐가 지금 하려고 그랬는데 맨 싸움질만, 니 잘났니 내가 잘해 싸움질만 해. 정치만 가면. 근데 기업인들은 너무 잘해. 그죠?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살게 만든 건 기업인들이잖아요. 저는 칭찬해주고 싶어요, 기업인들. 누구만 못해? 거기만 들어가면 욕심이 권불 10년인데도 욕심이 지나쳐. 그죠? 그죠? 권불 10년인데 아주 그냥 욕심이 끝까지 솟구쳐. 죽을 때까지 권력 안 놀라고 그래. 에휴, 참. 죽는지도 모르고. 그죠? 죽는지도 모르고. 자, 기업인들이 잘하니까 여러분은 기업인들 칭찬해주고요. 용기를 북돋우고 그래야 됩니다. 욕하지 말고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린 가만히 동업만 했으니까 돈을 벌잖아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그렇게 가야 됩니다. 와이엔텍, 아, 이 종목 투자하기 저평가 자식에 물려주라고 엄청나. 이것도 수도 없이 여러분들의 무료 방송할 때마다 보여줬죠. 팔지 마라, 팔지 마라, 자식한테 물려주라. 자식한테 물려주라는 건 팔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진짜 좋은 일 벌어지잖아요. 예? 지난 5년간 매립단가, 소각단가가 연평균 상승률이 15%, 9%씩 계속 이익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진입장벽도 높고 자식한테 물려줬더니 돈이 저절로 그냥 굴러 들어와. 아, 이 은행에다 몰아 저축해. 그돈 빼다가 여기다 사놓고 묻어놨으면 그냥 돈 벌었지. 은행? 아니, 160% 벌었는데? 그죠? 지금 200 몇 프로가 나갔는데요? 그럼 얼마예요? 1,000만 원 갖다 넣어도, 예? 1,600만 원을 벌었잖아요. 5,000만 원 넣었으면 얼마예요? 예? 1억 6,500을 벌었잖아요. 와. 맞나요? 아니요. 7,600만 원을 벌었나요? 이야, 얼마나 좋아. 근데 뭐 가서 부실 종목 사안 까먹겠다고 다 깡통 내고 손절하고 아우성 치고 있어요. 가만히 보유했더니 160% 받는데, 아이고. 그럼
가다가 떨어지면 또 사고, 가다가 떨어지면 또 사고, 자식한테 물려주라 그랬으니까, 가다가 떨어지면 또 사고. 이게 몇 년이야, 이게? 2017년 2월 달부터 추천 나간 거거든요? 그러면 1년, 2년, 3년이 됐, 딱 3년이 넘었잖아요? 그럼 그냥 죽어라. 그냥 이 배당까지 주니까 그냥 죽어라 샀으면 여러분 돈이 그냥 벌렸잖아. 삼성전자? 가면서 삼성전자하고 비교해보자. 삼성전자. 2017년 2월 달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삼성전자 추천 안 나갔거든요. 2017년 2월 달. 여기서 샀습니다. 삼성전자. 지금까지 수익이 얼마입니까? 28%야. 아이고야. 28% 벌었어. 그런데 여기다가 만약에 와이엔텍에 샀으면 2017년 2월 달 샀으면 지금 얼마야? 얼마? 28% 먹을래요? 231%를 먹을래요. 여기다 1억 담았으면 2억 3,100만 원을 벌었어. 삼성전자는 2,800만 원 버는 동안에. 그래도 여러분들은 아직도 종목을 몰라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뭐 공부 필요 없대. 공부는 전문가나 혼자 하래. 공부하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도 공부 안 한대요. 그럼 어떻게 해? 엄청나게 좋은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죠. 전문가님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나요? 전문가님 3년 전에만 만났어도 하, 아쉬워요. 전문가님 저 3년 전에만 만났어도 너무 좋은데 하, 왜 이제 나타난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지. 3년 전이 뭔 중요해. 지금부터 잘하면 되잖아요. 앞으로 미래가 창창할 일이 지금 잘하면 10년 후가 달라지는 건데 지금부터 하면 10년 후도 똑같아. 지금 여러분이 제대로 공부를 안 했으면 10년 후에도 똑같아요. 수십 명의 전문가를 따라다니게도 똑같아요. 실제로 36명의 전문가를 따라다니는데 10년 동안 10억 날렸대. 그랬더니 난 공부 안 할 테니까 전문가님 돈만 낼게요. 그러니까 10종목만 딱 찍어주면요. 제가 회비 다 낼게요. 실제 이런 회원이 있었어요. 10종목만 딱 찍어달래요. 자기가 지금 다 까먹고 10억을 까먹고 딱 얼마 남았냐면 3억 남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한 종목에다 1억을 몰빵했고요. 나머지 2억이 남았으니까 2억을 주식 투자하려고 그러니까 전문가님 10종목만 딱 찍어주면 가입하겠습니다. 가입비 내겠습니다. 그럼 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공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아니 내가 전국에 있는 유명한 전문가는 다 따댕겨서 무려 36명을 거쳤습니다. 근데 공부하라고 시킨 전문가 없는데요. 그냥 종목만 찍어주시죠. 공부 안 하려면 오지 마세요. 저 시간이 없거든요. 화요일 하루뿐이 시간 없으니 그래도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시죠. 진짜 제반에 9개월을 공부하고 나가셨어요. 지금은 좀 돈 좀 벌었을 거예요. 안 팔고 가만히 있었어도요. 그때 나갈 때 돈을 벌고 나갔거든요. 자, 이런 것이 여러분 정말 답답한 거예요. 제대로 가는 교육을 배워야 되는데. 자, 4개월 코스만 제대로 공부했어도 부실 종목을 안 만지죠. 그죠? 로사님, 부실 종목 안 만지게 되죠? 어때요? 좋은 종목 들고 가면 시장이 폭락해도 또 가죠? 시장이 폭락해도 또 가잖아요. 그건 기업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동국제약 얼마나 잘 갔어요? 제가 과거에 이거 강남의 개포동 주공 아파트하고 기업을 분석해서 어떻게 했어요? 들고 가라. 좋은 일 벌어진다. 이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강남 개포동 주공 아파트 팔아다 여기다 사라. 돈 벌고 있죠. 가잖아요. 10년을 가보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개포동 주공 아파트, 강남의 은마 아파트 21억 간다고요? 떨어져서 지금 19억 5천이라는데 그거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 와이엔텍 사는 것이 더 나을까요? 대번에 주식. 강남의 아파트 30배 올랐다는데요? 그래요? 80배 올랐다는데요? 80배요? 아유 삼성전자는 몇 배 올랐는데요?
35년 전으로 들어가면 788배가, 787배가 나갔어요. 80배야, 껌이야. 35년에 삼성전자를 중소기업일 때 샀어. 지금까지 들고 왔으면요. 천만 원이 78억이 됐어. 에이, 전문가니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상상이 돼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주식 투자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 끊임없이 공부하라. 제시 리버머가 하는 얘기입니다. 템플턴도 공부합니다. 그죠? 지금 책꽂인데요, 책꽂. 지금 여기에, 여기도 차고, 여기도 차고, 이중으로 다 여기 다 꽉 찼습니다. 또 옆에 책꽂이 또 소형 이렇게 또 2단 있는데 거기도 다 찼습니다. 노트 2 많던 거 다 버리고 책으로 채웠습니다. 여기 노트. 한 30권 있었거든요. 공부하느라. 그죠? 여기도 밑에도 있죠. 다 버려버리고요. 다 책으로 채웠습니다. 공부 안 할 필요 없다고요. 공부하면 이렇게 멋진 건물을 칠 수 있는 겁니다. 공부 안 하고 이 멋진 건물을 칠 수 있었을까요? 아, 정말 멋지잖아요. 155층. 두바이인가요? 이번에 대한민국이 이제 또 하나 멋진 일을 벌립니다. 제가 끊임없이 진작했어야 돼, 진작했어야 되는데, 하, 경제가 안 좋은데, 자, 부양정책 멋지잖아요. 이게 하나만 설치된다고만 해도 여기에 딸린 수많은 기업들이 또 근로자들이 돈을 갖다 벌 수 있는 길을 만들었잖아요. 누구예요? 현대차, 안전부지에다가 10조 3천억을 경락받았고 현대모비스, 기아차, 현대차가 3분할로 돈을 갚고 그죠? 여기다가 엄청난 현대차 글로벌 센터를 짓는 겁니다. 105층. 1, 2, 3, 4, 5. 다섯 개 건물 짓나요? 엄청난 일이죠.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경기 부양이 얼마나 좋은 일이 벌어질까요? 진작했어야지. 뭘 여태까지 뜸들이고 허가를 빨리 안 내주고 말이죠. 예? 경기는 엉망인데 참, 뜸들이다가 이제 허가 나서 착공 들어갔어요. 좋은 일이죠. 자, 솔거바이오가 사스 공포 때문에 이렇게 나갔다가 그죠? 떨어졌는데요. 자, 어쨌든 종목들은 예, 끝나는 거 아니고요. 오늘 또 많이 올라갔네. 저것도 또 나갔네. 어제 추천한 것도 또 나갔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가 정석으로 가는 길, 정석으로 가는 길. 전문가 신이라고 믿지 마세요. 템플턴도 검증해야 됩니다. 이 DLF 그죠? ELS, 라임펀드, 알펜루트, 에어부산, 다, 이거 다 박살입니다. 경찰이 이들로 머물렀던 이, 그죠? 이, 뭐죠? 라임자산 펀드, 사장과 부사장, 참, 어떤 일이 벌었어요? 스타 모빌리티 회장 은닉해온 돈 50억, 현금 다발을 발견해서 추가 압수. 그죠? 거기다가 또 빌라에서 현금이 5억 3천만 원. 발견해서, 차,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에? 개인 투자도 4,000명을 울렸어요. 3분의 1씩 돌려준대요. 이런 종목을 사주고 전문가가 있죠. 펀드 매니저가. 돈 다 빼먹고, 정치 자금 주고, 여기저기 돌리고, 돈 돌리고, 지네들은 배불리 먹고, 다, 증권사, 그 다음에 은행들, 수수료 그냥 왕창 줘버리고 돈잔치 벌린 거예요. 완전히 이거 그저 뭐하고 똑같아요. 미국의 앨런 사태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야, 이 뭐의 기업을 한번 보세요. 이게 뭡니까? 에이, 이거 뭐 한류타임즈 깡통. 참 이런 거 추천해가지고 작전주라고 막 그죠? 또 이 저 같은 그죠? 저 같은 유사 투자 자문업자들을 네 명을 고용해가지고 카페나 글을 쓰게 만들어가지고 막 그냥 뻥튀기 튀기려고 난리 쳤던 거예요. 거답도 16억 갖다 줬대. 네 명에 4억씩 준 거예요. 야, 이게 사람이 정말 에?
큰일 났지만 벌린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정석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안 만져야 됩니다. 이 황금 소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정석으로 가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과나무 심어놓고 3년을 못 기다려서 땔감으로 써버리면 여러분은 돈을 못 봅니다.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은 여러분의 평생 투자를 좌우하는 겁니다. 템플턴의 투자 방법은 지루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피라미딩과 집중 투자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당신의 평생 직업을 만들 건지, 평생의 전문가의 노예가 될 건지 여러분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그죠? 템플턴의 투자 전략은 철저한 계무 분석을 통해서 저평가 가치주를 발굴해서 어떻게 피라미딩을 통해서 추세 매매와 장기 투자로 큰 수익을 내는 방법을 가르친 겁니다. 아니 무슨 삼양식품 잘못됐나요? 자, 유료 방송입니다. 오전 9시부터 11시, 오후 2시부터 3시 반, 저녁 8시 반부터 10시 반. 질문은 무진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 방은 절대 질문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궁금한 건 다 질문을 받습니다. 그죠? 40강의를 통해서, 이게 원래 60강의였습니다. 그걸 압축해서 더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너무 깁니다. 짧게 해주세요. 그래서 압축해서 최소한 기초를 가지고 그렇게 가면 기본, 그죠?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심리적 분석을 통해서 그죠? 포트폴리오 짜는 전략까지 여러분이 심리적 분석을 배워야 멘탈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자, 문의 전화는 여러분이 하셔서 올바른 길로 가서 수익내는 투자자가 되고 행복 투자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공부가 필요하신 분은 언제나